배우 김서영이 MBC 월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 출연한다. 9일 소속사 플라이업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서영은 최근 위대한 유혹자에서 명미리 역에 캐스팅됐다. 위대한 유혹자는 청춘 남녀가 인생의 전부를 바치는 것인 줄 모르고 뛰어든 위험한 사랑 게임을 그린 위태롭고 아름다운 유혹 로맨스 드라마다.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상열지사의 원작 소설인 피에로 쇼데릴로 드라큘로의 위험한 관계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김서영이 맡은 명미리는 극중 사업이 체질인 자수성가형 야심가로 알려졌다. 실력과 수완, 미모 3박자를 다 갖춘 사업가로 젊은 나이에 자기 이름을 내건 병원을 세운 미모의 여의사이자 의료사회봉사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서영의 드라마 출연은 지난 2016년 8월 종영한 TVN 드라마 굿와이프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위대한 유혹자는 오는 3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